류성희 씨 사망 처리가 된게 84년 3월이에요. 어머님께서는 84년 11월에 새 주민번호를 발급받으셨고요. 그거는 주민등록이 누락돼서 신고기관에 새로 등록하신 겁니다. 그때는 종종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려면 경찰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지문이 류성희 씨와 동일할 텐데. 혹시 한주석 씨가 도왔던 게 아닐까요? 어머님은 35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하셨죠. 어머님은 몰라도 한주석 씨는 다 알고 계셨던 게 아닐까요? 미성이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분명 차은수 씨를 지키려고 했을 거예요. 믿고 싶지 않아요. 믿을 수도 없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이라면요. 감당해야 한다면요. 혹시 키메라 사건 모르세요? 뭐? 키메라요. 경기 마천시 연쇄 방화 살인 사건. 은수씨, 전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한 번쯤 살아보면 어떨까? 죽기 전에 단 하루라도. 또 라이터 아니에요? 깜짝이야. 만에 하나 그게 사실이라면 한 팀장님은 다 알고 있었던 거네요. 이상우가 진범이 아니라는 것도. 그리고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한 팀장님도 엄마도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거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누굴 믿어야 돼요, 이제?